안녕하세요. 저는 젠제의 정글러 캐니언입니다. 일단 이렇게 3대0으로 깔끔하게 이길 줄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특히 뭐 이번 1년 동안 너무 많이 상대를 해왔어서 막 거기에 있어서 큰 기분 들지 않고 그냥 이겨서 지금 좋습니다. 저도 확실히 맨날 TK랑 할 때마다 3대 2, 3대 1 이렇게 좀 힘들게 이겼어서 오늘도 좀 힘들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3대 0으로 깔끔하게 이기게 될줄 저도 몰라서 뭔가 기분이 뭔가 더 좋긴 합니다. 일단 정글적으로 솔직히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제 원딜 아이템이 뭐또 너프됐고 막 이제 뭐 솔직히 라인업 쪽에서 많이 바뀌었다 생각해서 이제 쪽에 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는데 일단 확실히 좀 나서스라던가 새로운 챔프들이 나오면서 제 게임의 좀 방향성 같은 게또 이제 바뀔 만하다? 그 픽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 판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잘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. 일단 1, 2세트 때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저희가 좀더 게임하기 편한 조합이라 생각해서 좀 편하게 좀 했고, 3세트 때는 또 상대가 좀 좋아하는, 이제 상대가 좀 주력으로 썼던 막 바이탈리아 막 이런 픽들이 나오면서 좀 게임의 흐름이 좀 여태 해왔던 거랑 좀 달라서 상대가 확실히 좀 이제 중후반에 사이드 플레이를 잘 픽에 맞게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까다롭긴 했지만 초반에 너무 잘 벌려놔서 그래도 다행히 잘 이겼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이제 너무 킬을 많이 먹어서 잘 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탱탱해서 앞에서 좀 확실하게 할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래도 탱건데도 생각보다 좀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 둘다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팀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. 그 둘의 그런 거라기보다 그 팀에 좀 맞게 보자면 티어는 확실히 뭔가 좀 초반부터 뭐랄까 이것저것 많이 약간 변수가 많은 느낌이고, 하나는 뭔가 좀, 뭐랄까, 확실히 좀 힘을 좀 약간 충전했다가, 이제 확실히 한타 때나 그럴 때좀 정말 안정적으로 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. 둘다 까다롭긴 한데, 굳이 꼽자면 뭔가 티원이 좀 하는 챔피언 픽이 다양해서 그쪽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반신반의했던 가렌이 진짜 좋으려나 아니면 뭐 대회 때 좋으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증명을 잘 하게 된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. 예. 솔직히 오늘은 그냥 좀 무난한 픽들만 했다 생각해서 잘 모르겠네요. 그냥 솔직히 오늘 또 챔피언을 두 개밖에 안 해서 그래도 또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좀 그래도 일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건뭐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런 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. 저는 솔직히 기록을 세면서 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좀더 탐나긴 합니다. 일단 뭐 제가 19때 근데 유럽을 한번 가봤어서 그때 약간 도시의 거리라던가 그런 게 엄청 한국과 색다르고 좀 좋은 경험이었어서 이번에도 그때는 근데 좀 짧게 8강까지밖에 못 가서 이것저것 못 다녀봤거든요. 이번에는 결승까지 꼭 가서 이것저것 더 많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. 팬분들 항상 응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렇게 3대0으로 깔끔하게 이겼는데 다음 경기도 깔끔하게 3대0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